가뭄에 대비해 빗물을 받아 재활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처럼 적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때 유용할 텐데 이용률은 1% 남짓이라고 합니다.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. 넓은 지붕 위로 떨어진 빗물이 배수로를 따라 저장고로 흘러듭니다. 이곳에 가둬진 빗물은 정수 과정을 거쳐 조경용수나 인공호수를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. 진천국민체육센터는 빗물을 재활용해 최근 2년 수돗물 사용량을 3,500톤이나 줄였습니다. 잔디에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 조그마한 호수가 인근에 있는데 거기 금방에서 살고 있거든요. 그 물을 공급해서 이름으로써의 우리의 한 500에서 1000만 원의 예상절감 효과를. 공공시설과 달리 민간 차원의 빗물 재활용은 저조합니다. 청주의 한 아파트. 빗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했지만 관리가 어렵다며 비워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충북 빗물 재활용 시설 22곳 가운데 활용 중인 곳은 10군데뿐.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충북의 빗물 재활용은 전국 대비 0.04%에 불과합니다.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잦아지고 있는 요즘 빗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